안 가르쳐주긴 했잖아. 이니셜도 안 해준다면서. 아니야, 이름은 얘기 안 했어. 희준아, 이름은 얘기 안 했어. 희준이 하면 어떡하냐? 그럼 시성이, 그럼 성이에요? 아, 시성 아니야. 시성 아니에요? 시성 아니야. 저러면서 다음에 아니야, 가운데, 아니야. 가운데 글자 아니야. 하나 알려줘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또 지나 마지막 글자 걱정하지 마. 그 친구가 술값을 내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성만 아리게 됐어. 희준이, 알았지? 걱정하지 마. 알았지? 다른 분한테는 맨 끝 글자만 가르쳐주고 어떤 분한테는 가운데. 그래서 세 분이 모이면 합체. 합체. 아니 근데 이게 사실 뭐 제가 알려주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걸 너무 못 참아요. 그러니까 너무 궁금해.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다른 얘기들 막 하고 있는데 이 얘기만 진짜 3, 40분 물어봤어요. 누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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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러니까 누구야? 계속 아니 그러니까 누구길래 그래? 아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야? 가수야? 연기자야? 누구야? 그냥 나보다 더 똑같아. 우와 계속 누구야? 정말 사람 시겠다. 그러면서 야, 진짜 똑같이 따라해. 야 나보다 진짜 더 똑같아. 와 은지원 씨 풍문. 소속사 대표예요 은지원 씨가. 근데 본인 활동만 욕심내고 소속 가수들을 내팽개쳐서 다들 소속사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. 아~ 소속사에 누구누구 속해 있죠, 지금? 나갈 사람이 없는데, 거의. 그래요. 맞다, 갈 데도 없는 친구들 아니에요? 그죠? 누구누구 있죠, 지금? 나가도 전 환영입니다. 그래요. 이게 적절한 해명을 하세요. 무서운 사생입니다. 길미 씨도 있고 네. 타이푼 친구도 있는데 타이푼 그 친구는 뭐예요? 모르겠어요. 아니 사장인데 몰라요? 네, 그냥 뭐 서로 친구다 보니까 네. 프라이빗 때문에 네. 제가 은지원 씨 회사의 그 7월 스케줄을 보고 왔어요. 근데 29개 중에 어우. 21개가 은지원 씨 거예요. 네, 그리고 다 대부분 굵직한 예능이고 다른 가수들은 있는 게 그나마 라디오. 근데 타이푼은 일을 안 잡아줘서 그런지 알아서 일을 잡아와서 합니다. 본인이 지금도 본인 뉴질랜드 가서 그 뉴질랜드 힙합 아티스트랑 앨범 내고 뮤직비디오 찍고 그러고 있어요. 잘하고 있네. 네. 방목하고 네. 있으니까 내 떠도 돼요. 타이포 그러면 좋다. 이렇게 소속 가수들이 불만이 있는지 전혀 눈치를 못 채셨겠네. 채고 있죠 아무래도. 저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멤버들 둘이서 길미나 타이푼 같은 경우는 둘이 자주 만나서 얘기도 많이 하고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사진을 올린대요. 이제 사진을 올리면 이제 막 그런 글들의 상처를 받더라고요. 네 사장은 일 시키고 노니까 좋냐? 뭐 이런 식으로. 거꾸로? 거꾸로. 자기들은 너무 일하고 싶은데. 근데 그래도 홈페이지 정도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홈페이지 그 누가 와서 뭔데 그걸 만들어요? 좀 맞는 말인데 왜냐면 미니홈피만 있거든요 지금. 볼 사람이 있어야 만들어. 아니 그럼 뭐 오디션 계획은? 아직 없습니다. 회사 체계 좀 잡고 나서 이제 좀. 토니아는 약간 이제 사업 쪽이고 예 이제 문희준 씨는 부동산 쪽이고 지금 하짜가 달지와 같이 이렇게 함께 활동하면서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 안 해요? 야, 우리 하짜가 달지로 뭐 아이템 같은 거. 새로운 아이템. 근데 요즘에 진짜 저희가 좀 핫하긴 확실히 핫한 것 같아요. 뭐 입질이 오죠. 예. 진짜 행사나 이런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. CF 같은 거 들어왔어요? 뭐 광고도 얘기가 있고. 네. 뭐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거 있어요 혹시? 글쎄요. 아 이름이 조금 사실은 좀 촌스러워가지고 뭐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. 사실 제가 좀 핫잭가 달지 상표 등록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되게 이 분류가 많더라고요. 되게 분류가 많잖아요. 이 뭐 레스토랑도 있고 향수부터 뭐 그러려면 이름 좀 바꿀까? 너무 장난처럼 만든 이름. 근데 이게 핫잭가 달지다 보니까 진짜 뭐 등록하기가 되게 애매하더라고요. 핫잭가 달지 향수 조금 이상하고 그러니까 상품적으로는 사실 조금 이름이 아니면 뭐 핫잭가 김치라든가. 김치 알지 이렇게. 갓김치 알지 이렇게. 김치를 좀 넣어서. 그래 일단 갓김치부터 하면 되겠다. 갓김치. 갓김치 갓김치 괜찮은데. 핫잭가 아니 뭐 김치, 알지? 커피 뭐 종류별로 다 넣으면 되잖아요. 핫잭가 커피 알지 이렇게 중간에 상품으로. 자,
기대를 해주십시오. 드디어 MC들의 풍문에 대해서 저희가 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. 막 이렇게 막 바람을 잡아가지고. 네네. MC들도 아니고 그냥 딱 김희선 씨죠. 아, 김희선 씨. 김희선 씨. 그렇죠.